안 좋은 게 꼈던, 우리는 부정이라 그러거든. 응? 부정들이 느낄 때, 상문부정이 됐든 피부정이 됐든, 응?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따가 좋은 년 되고 막 엉덩이가 니글니글하고 속 막 배 뒤틀려 막 이랬거든. 근데 얼굴 빨개진다 너. 너도 빨개지고 나도 빨개지나 보다. 풍산은 나온 시에 맞습니다. 나이치고는 언니야 어떻게 여기 뭐라 얘기하니 21살 아무튼 똑바로 좀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응?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아. 왜냐면 언니가 내 양부모 어? 엄마 아빠 양부모의 누군가가 헤어졌든 누군가가 찢어졌든 누군가가 가셨든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 언니가 한 가정에서 양부모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발전은 못돼. 그러다 보니 내가 때 아니게 너도 물론 학업에는 관심이 없지만 때 아니게 내가 돈벌이로 세상을 밖으로 나가야 되고 어? 또 내가 내 생활고를 겪어서 가야 되는 없지 않아 어떻게 보면 불쌍해. 왜냐면 이 나이 때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녀야 되고 그다가 안 논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놀러도 다니니까 해야 될게 너무 많고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또 철없이도 불어보고 또 사고도 좀 쳐봐서 부모가 또 해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쁜 가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아. 어? 그냥 너가 넌 삶에 너 팔자에 그냥 있는 건데 언니가 올해는 없지 않아 본인이 남자 조심 많이 해라. 김효생이야. 올해 작년부터 시작됐을 때 어떤 파국, 충, 부러지고 미끄러지고 깨지고 이런 수준이 좀 많아. 좀 많아 해서 우리 언니라고 부를게. 우리 언니가 아파야 돼. 가슴도 아파야 되고 가슴도 아파야 되고 또 내가 때 아니게 성형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아프든 칼을 대야 돼. 올해든 내년이든 그러니까 작년 시절 후반 그리고 올해 잘못하면 내년 시절도 마찬가지야. 내가 칼을 들어서 때 아닌 뭔가 본인 스스로가 손 떨려. 본인 스스로가 애군이라고 그러지 부정 이게 조금은 많이 꼈어. 거기 속에서 지금 보면 부어로 보여. 내가 몸이 얼굴이 부어 보인다고. 그러면 네가 칼을 댔든 올해 안 그러면은 누군가가 근데 너는 헤어져야 되는 운이야. 남친은 헤어졌어? 헤어졌어. 언제? 이게 남자친구야? 네. 아 이거 박공이 이게 남자친구야? 헤어진 남자친구를 왜 넣는 거야? 어? 이건 네 남자친구야? 네. 너 못 당해. 응? 오히려 너한테 못 당해야 되거든? 나이 차이가 지금 11살 차이야. 너한테 못 당해야 돼. 어여쁘다 이쁘다 귀여워라 해야 되거든 우리말로. 근데 우리 언니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나한테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이게 그리고 내가 원래는 철없이 해서 이 사람 쫓아다녀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냅두고 외도를 하든 나를 냅두고 지가 바람이 났든 살아났어요. 그지? 나를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어느 누가 그랬어. 웃지 말고 전 봐달라고. 아우 인생에 21살 치고 너 풍파가 너무 많다. 응? 너는 첫떡같이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응? 이 사람이 이게 말이 되니 11살 차이를 이뻐라 해야 되고 귀여워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만나 그지? 근데 네가 너무 잘해줬어. 21살 치고는 정말 너 너무 잘해줬어. 그리고 너무 믿었어. 어? 그래서 내가 나 때 아닌 이 나이에 어떻게 보면 너 부모도 양쪽이 부모가 같이 사셔? 아니지. 누군가 되게 찢어져. 그거에 서름도 있는데 이 나이 치고 일해야 먹기도 바빠 힘든 서름인데 어? 우리 언니야. 언니가 남자 때문에도 앞으로의 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남자 복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그거 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가 너무 믿어. 어? 너무 믿어. 내 아픔 때문에 감추려고 빨리 뭔가를 믿어서 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당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 지금. 어? 근데 너 부정이 뭐야? 내 지금 계속 뭐 머리가 아파서 뭐 속이 뒤글거리고 울렁거려. 너 부정이 뭐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 부정 낀 게 뭐냐고.
부정은 수술한 적 있어요. 무슨 수술? 야, 요즘 뉴스에 그거 갖고 말하는데 미쳤어. 그리고 점집 들어왔어. 어머, 이거 좀. 이 사람이야? 하... 나쁜 새끼네 진짜. 응? 앞으로 남자 잘 만나. 그리고 너무 잘해주지 마. 결혼하면 잘해줘. 어? 너무 네가 철떡같이 믿은 거야. 너무 순수하게 믿은 거야, 네 나이치고는. 어? 오히려 네가 바람이 나야 되고 네가 친구를 옆을 봐야 돼. 나이로 따지면 바람이 나라는 게 아니라. 응? 근데 이 사람은 너를 냅두고 나서 자기가 할 건 다 해. 근데 너를 안 좋아한 건 아닌데 너무 장난식으로 만나서 깊이 만난 게 아니야, 우리 언니야. 어? 어떻게 보면 언니가 열심히 일하다가 앞으로도 돈도 마찬가지야. 너 열심히 일해갖고 너 스스로가 본인이 열심히 모아. 그리고 돈 막 빌려주고 꺼주고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항상 당하는 사주야. 가진 걸 주라는 거야. 내 몸도 해야 하면서, 나의 마음도 해야 하면서, 나의 어떤 금전적인 것도 해야 하면서, 어? 아픔과 고통을 가지라는 거야. 다시 만나게? 다시 만나고 싶어? 언니야? 언니 아니면 딴 사람 만나. 왜 딴 사람 만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줄게. 이 사람 책임감이 없어. 어? 너한테 아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정이 있어서, 응? 그거 나쁜 거야. 근데 뒷책임이라는 거를 그렇게 너를 놔두고 나서 뒷책임이라는 거 없었어. 나는 없었다고 보여. 있었어? 말로 해줘, 여기 유튜브야. 없었어? 네. 뒷책임이라는 게 없었어. 그럼 너 나중에 이 사람 결혼해서 네 새끼 나가. 뒷책임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이분이 본인이 보기엔 착하고 멋있고, 응? 그래 보일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친구분님이라든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를 놔두고 나서 바람을 피우는 걸 왜 다시 만나자고 그래?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열등가? 오기? 그리고 내가 데리고 와서 차버리자?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나 다시 만나갖고, 잘해주고 내가 차자. 난 차이고 싶지 않다야. 차였어 이 와중에도. 네가 만나자고 매달리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거지. 오기만 남고 악만 남고, 어? 다시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 아픔이 서렸기 때문에, 너한테 고통이 서렸기 때문에 우리 언니야. 속에서의 온전한 그 뭐라지? 깨끗한 사랑이 아니야. 응? 화도 나고 열도 나고, 응? 아쉽기도 하고 미련도 남고. 그러다 보니 지금 머릿속에는 이것밖에는 생각이 조금은 안 나는 것 같아. 응? 잠 자냐? 아니요. 잠 자고 먹을 거 먹어. 이 사람이 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어. 아프겠지 헤어졌는데 어느 누가 안 아프겠지. 근데 너만큼은 아니야. 응? 왜 다른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전쟁이지만 너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 난 솔직히 연애 21살도 저 안 봐주면 연애도 좀 잘 안 봐주려고 했어, 헤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잊어. 또 상처받아. 두 번 세 번 그렇게 짓밟히고 싶어? 제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아닌 걸 아는데. 얼마나 됐어요, 진짜? 한 달? 한 달? 지금 힘들 때야. 힘들 때야. 힘들 때니까 다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추억은 생각해. 그리고 아프면 울어. 참지 말고. 너도 참는 거 엄청나게 잘하는구나. 어? 빨리 성숙된 건 있는데, 우리 언니야. 아프면 그냥 울어. 아프면 아픈 걸 즐겨. 그리고 좋았던 거 기억이 나면 좋았던 걸 생각해. 좋았던 걸 생각하면 다시 만나고 싶고 막 이러잖아. 지금 너는 이것도 생각 못하겠고, 좋았던 거 생각하면 보고 싶을까 봐 생각 못하겠고, 나쁜 거 생각하면 얘를 저주할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막 내가 쫓아가서 막 응? 정말 하소연하고 화풀이할 것 같아서, 어떤 연락을 취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거든.
근데 그냥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되 기억하면서 잊어. 다시 와 얘. 근데 그때 네가 차. 얘 다시 와. 다시 전화 와. 어? 근데 나는 그거 안 잡았으면 좋겠다. 내 눈물에 눈물이 나게 한 남자는 그것도 바람도 나고 뒤책임도 안 되는 무능력하다. 돈을 못 벌어 무능력한 게 아니라, 응? 야, 네 몸 망치게 하고 마음 망치게 하고 나중에 또 후회해. 또 상처받고 싶어? 그거 누가 치료해 주는데? 겉으로 상처나야 후신이라도 발라도 가서 수술이라도 하지. 근데 네 마음을 상처하는 거 너밖에 치유가 안 돼.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됐어. 아파, 슬퍼. 잠자도 잠을 자려고 해도 생각나. 일어나서 생각나. 일하다가도 잠깐 잠시 멍할 때도 생각나. 지금 그 단계의 기간이거든? 두 달만 더 참아봐. 두 달만 더 참아봐. 못 참겠어? 연락이 오면 어떻게 봐? 연락이 오면 만나겠지. 연락 받겠지. 어떻게 연락이 오는데 설레냐? 너 연락 오면 되게 설레겠다. 안 받으면 안 돼. 내가 부탁하면서 막 뭐 이렇게 부탁하면서 종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아닌 건 끊어. 아파. 가슴이 아파. 얘 결혼하고 너랑 결혼한다고 해도 너 결혼하면 네 팔자가 얘 때문에 이혼의 사주가 돼버려. 이혼의 팔자가 돼버려. 우리 언니야. 어? 만나는 건 좋은데 또 칼을 댈 산다고. 내 얘기 무당 얘기 잘 들어. 안 좋은 건 웬만하면 다 맞아. 어? 그러니까 아픈 건 좋고 지금 그 기간이긴 한데 전화 온다니까 다시. 그때 잠깐 만나고 헤어지면 돼요? 상처받고? 아니 그 상처받는 걸 즐겨? 아니요. 안 아프니 너 마음이? 이 세상에 남자가 왜 이 사람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 어린애는 눈에 안 차는 거 알겠는데, 어? 너 어린애는 네 동갑들이나 친구나 한두 살은 눈에 안 차지? 응. 근데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다 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응? 연락이 오면 넌 연락을 받을래야 설렌다고. 그리고 내가 만나지 말라고 아무리 무당이 밟았고 나서도 너는 만날래야. 그리고 또 상처받는다고. 그 선택은 너가 알아서 해. 연락이 오면 올까요? 다시 이럴까요? 헤어진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인간한 지사 다 연락 안 와. 헤어져거든? 근데 연락은 올 것 같아. 그럼 너는 그걸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버틸 것 같아. 이게 꿈인지 현실 같지가 않아서 꿈 같아서. 응? 근데 다시 만나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너가 상처 또 입을 것 같으니까 네가 차. 그 인연을 그만해. 어? 아버지는 올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올해 삼재 팔란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치는 삼재. 응? 아버지도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셔야 되는 양반이야. 이 양반도. 응? 아버지도 움직여서 일해? 응. 아버지도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니까 어떤 뭐 현장이라든 어떤 장소든 응? 어디에 좀 사고수가 좀 들어와. 어디 찢어지든 어디 뭐 이렇게 뭐 사고수에 있어서 이분이 항상 좀 이분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 팔자 중에 하나야. 이분도 누가 뭐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응? 외롭고 고독한 팔자야.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가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응? 마치 언니가 아빠가 왠지 내가 어, 나 같아가 아니라 나를 보듯이 그만큼 너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효녀처럼 아버지한테 애교 떨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진 않아서 어? 그냥 잔소리를 해도 들어. 그리고 무뚝뚝해도 본인이 애교처럼 굴어. 너도 입 꼭 달고 남자친구한테만 애교 떨지 말고. 어? 알겠지? 안 좋은 거야. 자꾸 부정을 나야 내 몸에 자꾸 내 팔자에 없는 거를 가져다 만들면 그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꾸. 네. 어? 이 다음 세연아 너 봐봐.
태아령 갖고 얘기할 거야 너한테. 정말로. 네? 태아령 갖고 얘기할 거라고. 누가요? 뭘 누구야? 나중에 너 좀 보면 한 25, 26, 7되면 넌 태아령 때문에 네 팔자가 바뀌었다 소리 나올 거라고. 그러니 그런 거는 자꾸 안 좋은 거니까 필히 조심해. 스스로가 필히 조심해. 무턱대고 고하지 말고. 응? 불쌍하다 생각하고. 궁금한 거. 저희 아버지. 응. 왜? 사진을 좀 갖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왜?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이분은. 아픈 거 그리고 사람. 응? 이분이 다 갖고 있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거만 얘기하면 뭐 하는데, 원래 이분이 장애자가 되든 사고수가 있어서 뭐 저 세상까지는 아닌데 좀 고력이 많아. 인간의 고력, 금전의 고력. 어? 그리고 좀 그러다 보면 혼자 외롭고 자기만이 고독이 좀 아까 들었잖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 우리 언니가 너 그래서 스스로가 또 일어쓰고 돈도 잘 벌어갖고 마음은 보태주고 싶고. 네. 솔직히 그렇잖아. 어? 가장 아닌 가장으로 네가 살아를 가야 돼. 응? 그 다음에 나도 의지하고 싶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해버린 거야, 너가. 네. 그지? 언니야. 아프셔? 네. 아파요. 응. 심장. 응. 몸 많이 아파야 돼. 사고수도 늘 있어야 돼. 그 몸수가 늘 따라다녀, 이분은. 오래 살시냐 그거 물어보고 싶어? 네. 몇 년 남았냐 물어보고 싶어? 아니요. 계속 골고루 하셔야 돼. 명이 끊겼어. 원래는. 응. 원래는 고비가 두 번 있었어. 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네. 응. 젊은 나이에 이분이 고비가 두 번 있었다. 그거를 연명하고 왔다 그래, 명을. 어? 그래도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산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병원도 칼을 댈 일이 있어? 아, 당연히. 어. 잘 됐어, 수술? 잘 됐다고는 하는데.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칼을 대는데 조금 출혈? 어? 뭔가 여기서 응고가 됐든 뭐가 됐든, 어? 그런 쪽으로 좀 들어와. 근데 이게 뭐 부정도 있을 수 있는데 집에 조금은 상문이 꼈어. 그러니까 늘 지켜봐. 어? 그리고 또 한 번 칼을 대면은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 나와. 그때는 좀 좋은 병원을 좀 알아봐봐. 그래도 경험이 좀 많고, 그래도 풍부한 경험을 더 기다렸다가 해도, 응? 아니면 뭐 내가 그 병원에서 또 그 병원일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합병증 같은 게 조금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 어? 왜냐면 칼을 대면 될수록 이분이 기력이 쇠해지는 않는 양반이야. 응? 그러니까 언니가 돈 벌어서 같이 살아? 아니지. 돈 벌어도 많이 좀 많이 챙겨. 병원도 좀 시간 없겠지만 좀 많이 병원도 좀 같이 그래도 같이 가고. 또 사람이 육체의 몸은 병에 들었지만 정신적인 인간의 마음에도 있어서 빨리 의지 있게, 의지력을 좀 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웃게 해주고, 좋은 거 있으면 좀 같이 먹으려고 애쓰고, 어떤 긴 대화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너가 못해. 돈, 왜 웃어? 못해. 너가 못한다고. 너도 되게 무뚝뚝해. 응? 그리고 돈만 이렇게 뭐 벌어서 가져다 주는 게 효녀가 아니라, 같이 저녁이라도 맛있는 거라도 먹고 하는 게 효녀란 말이야. 어? 원래는 명이 아버지가 두 번의 고비 끝에 명이 한 번은 끊어졌었다고 얘기가 나와. 50대 초반, 40대 후반 때. 어? 그때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수술하셨구나.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조심시켜야 돼. 올해? 올해 내년까지. 자살할 병원만 했었어요, 제가. 안 돼. 그리고 아버지 장애도 겪어야 되고 정신병도 장애야. 응? 지금 어디 계셔? 전
그렇죠. 여기는 여기 나오니까 병원이야 아니면 집이야? 집이요. 집이야. 많이 들여다봐. 올해 내년에 조금은 살짝 또 고비야. 그러다보면 또 칼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아니면 저기다가 어? 이 사람이 고비라고. 원래 명이 끊겼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어? 누가 발견을 했든 떨어졌든 못 죽었든 응? 이 사람이 원래 명이 끊겼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도 정신병이 조금 들어올 것 같다. 창란증, 이명현사, 응? 그리고 웬만한 짓은 알코올을 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술이 늘었어요. 이분은 좀 알코올이 안 늘으셨, 아니, 안 늘으셨으면 좋겠는데, 알코올을 먹으면, 막, 이게 있어. 누가 부르는 것처럼 막, 이게 있어, 너. 그러니까, 넌, 우리 언니는 모르잖아. 네. 내가 네 아버지는 깨우면, 막, 누가 막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게 있어. 자기가 왜 사나. 이런 게 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아까 그랬지. 돈을 가져다 드는 게 효녀가 아니라고. 지금 너나 이해할 수 있는 건 마음적으로 아까 그랬지. 의지력. 의지력을 꺼내주라고. 또, 살 수 있게끔 기쁘게 이해를 하란 말이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너가 뭐라 하는데 그렇게 좀 살지 마. 지겨워, 징그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너가 부모한테도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남자한테도 상처를 받아야 되고. 이게 많아. 우리 언니가. 그러니 너도 힘들겠지만 우리 언니도 힘들겠지만 좀 꼿꼿하게 살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버지는 올해 내년이 고비야. 그러니 많이 지켜봐. 미안하지만 또 광기가 또 한 번 올라갈 것 같다. 어? 무슨 뜻이지? 술을 또 먹다 보면 자기만이 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또 한 번 발악을 광기가 뭐 올라올 것 같다고. 어? 그러니 많이 지켜보라고.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일어나셨는지 자꾸 관심을 가져주라고. 어? 자기를 알아주라고. 여기서 마음에서 살아내고 싶은,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지? 살아내고 싶은 마음속의 의지력이 나올 수 있게끔 조금 너가 좀 신경 써서, 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리고,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냐? 내가 뭐 얘기해준다 그랬는데. 응? 까먹었어. 어떡하지? 아니 생각났다. 언니도 외로움증 있다. 너도 잠꼭 못하면 이 나이에 우울증에 감길 수 있다 너. 응? 그리고 말 좀 많이 해. 내 속에 가슴에 있는 걸 푸념해. 너 말 잘해. 우리 언니 말 잘해. 말 못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나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좋으면 좋다. 조금만 이 나이에 있어서 예쁘게 표현도 하고 엉도 떨어야 되는 나이야 지금.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나이라고. 근데 넌 너무 철이 들었어. 응?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 울음을 밖으로 꺼내지라고 우는 거야. 그래야 속 시원해. 자꾸 속 안으로 목 안으로 삼키지 마. 알겠지? 응? 잘 먹고. 이 남자는 전화한테 나는 솔직히 2년 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네. 근데 전화 오면 네가 또 받을 거는 같은데 어느 정도. 이 표정을 봤었어야 돼. 목소리만 나오니까 문제야 이거. 응? 근데 어느 정도 아니다 싶은 그때는 끊어내는 것도 내 팔자를 뒤집어 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지? 네. 응. 또 궁금한 거 있어? 엄마를 보면 아 보기도 싫어요. 꼴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엄마 건 안 접어온 거야? 예. 아빠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라고. 너 같다고. 그래서 그 글을 봤을 때 왜 안 지켜내줬나? 왜 이런 힘든 걸 나한테 다 주고 갔나? 왜 못 버텨줬나? 이런 건 내 원망 아니 원망수가 많이 가슴 속에 맺혀 있어. 응? 네. 그분의 삶이 어차피 따로 별개야. 응? 어차피 아빠랑 찢어졌어. 따로 나 지금 있어. 그건 그분도 그분의 삶이야. 이해해주라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도 다시 붙여지지 못해.
원망을 한들 다시 엄마가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지 못해.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살아가지 못해. 응? 그래도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다 그러면 응?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만약에 너의 지금 환경을 본인 부모가 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까? 그치? 세상 위 XX는 그치? 그래서 다 나왔겠지. 그렇듯이 안타까움 또 그런 원망수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게 너한테 다 섞인 지금의 나의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야. 그러니까 그냥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이해하지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억척 떨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그분은 그분의 삶이야. 박복해. 이런 엄마 또한 박복한 그런 삶이야. 응? 그러니까 우긴하고 확인하고 그립고 뭐 애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다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본인 스스로가 여자가 여자를 볼 때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움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내려는 거는 좋아. 근데 너 나이에 너무 성공하고 너무 안착하려고 하지만 너도 가정을 빨리 가지려고 애쓸 것 같아. 내가 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나는 막 점을 주고 싶어. 근데 봐봐. 벌써부터 삐끄덕거리잖아. 그거 하나가 그게 꿈이고 그게 소망인 거는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가다 보면 늘 삐끄덕거려. 그러니 천천히 가. 아직 기회도 많고 시간도 많아. 알겠지? 네. 희망을 가져. 용기를 가져. 잘 살 수 있어. 응? 그리고 제발 울고 싶으면 울어. 자꾸 먹고 먹으러. 그렇게 참으세요. 어떡할 거야. 이 세상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지고 갈 짐들도 많고 감당할 것도 많은데 응? 귀가 간상이 좋아. 응, 귀가 간상이 좋아. 그래도 귓볼도 좋아. 후년에는 너 돈은 벌 거, 모아놓을 거야. 버는 거보다 너가 잘 모아. 그러니 어떤 남자한테도 어떤 사람한테도 돈 빌려주고 재테크 그런 거 하지 마. 정말 열심히 벌어서 적금. 응? 그러다 보면 내가 못 다녔던 학교 내가 친구들보다 내가 뭐 일찌감치 이렇게 세상 밖으로 뛰어난 그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만족할 수 있는 조금 더 빨리 성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응? 너 재주 많아. 그리고 너 입으로 말 잘할 수 있어. 그러니 그 입을 떼어.